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는 인간의 의를 자랑하지 말라. 부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 징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 말씀부터 32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2장 1절 말씀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면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두려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저희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아멘. 잠깐만요. 제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원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상 숭배를 포함한 일반적인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금 전에 읽었던 28절 말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요, 그들의 활동이 자유롭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좀 장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스스로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일이었어요. 36년 전의 일입니다. 저희 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님께서, 우리 그때 중고등부 학생들이 약 한 5, 60명 됐었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가난한 전도사님인데, 2,000원짜리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를 60개를 사가지고요, 학생들 모두에게 다 준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그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이 전도사님의 의도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걸이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덜 짓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하고 더 성결한 삶, 그리고 좀더 나은 생각들, 나은 사고들, 나은 말들을 할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해서 전사님께서 이 거금을 투자해서, 그때 당시에 36년 전에 2,000원은요 큰돈이었어요. 그거를 자그마치 60개로 주문해 가지고요, 우리 각 학생들에게 주었습니다. 저희 집 거실에 제희왕 지사님이 그린 예수님 그림이 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희 집에 거하시고, 저희 집에 중심에 계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는 자동차 운전할 때 자동차 운전석 그 위에 거울 있잖아요. 거기에다 제가 항상 십자가를 꽂고 다녔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그 십자가 목걸이 잊어버려서 더 이상 꽂지 않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또는 예수님의 그림을 우리의 삶 속에 두려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에 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삶에 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자동차를 막 심하게 모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차만 타면 성격이 변해요. 온순한 사람도 차만 타면요, 거칠어져요. 막 거친 행동이 나고 거친 말이 나와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운전하실 때, 특히 요즘에 상대방이 운전 잘못했다고, 실수했다고 여러분들 손가락 치라고 가운데 손가락 올리고 막 화를 내잖아요. 큰일 나요. 요즘에는요, 총 맞아요. 요즘엔 총 맞아요. 팬데믹 기간에 수요가 늘은 게 있는데, 그게 총이에요. 권총.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다 얼굴에 마스크를 쓰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엊그제 뉴스 보니까 백주 대낮에 젊은 청년들이 마스크를 끼고요, 백화점에 들어와가지고 백화점 보석상에서 유리를 망치로 탁 깨트린 다음에 한 10명 정도 와가지고 그 보석상에 있는 보석들을 다 훔쳐가더라고요. 근데 얼굴에 마스크를 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한 10명이서 한꺼번에 마스크 쓰고 백화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입구에서 경비원들이 막아요. 미친놈인지. 근데 지금 팬데믹에 마스크 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 심하게 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컨트롤하지 못한다 그러면 운전대 그 위에 거울에다가 십자가 걸어놓으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컨트롤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 그들은요, 죄책감을 갖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가 죄책감 느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죄책감을 안 느끼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이들에게는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에 온갖 사악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의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지 않는 데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서 우리 인간의 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결과는요, 사망이다. 죄의 삯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말합니다. 언제 하나님 심판하실까요?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아마 질문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죄인을 징계하십니다. 성경에 하나의 실제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인구조사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다윗은 압살롬과 세바의 난을 겪고 난 다음에 군대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전투할 수 있는 남자의 수를 알기로 원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그들이 뭔가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인구 조사를 통해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자랑코자 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인구 조사를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었습니다.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죠? 근데 그 돌면서 3일 동안 고생하다가 3일 만에 사람들이 7만 명 죽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전염병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흥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병원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전염병이 인간들의 불순종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염병이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한 수단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이 전염병 앞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 인간은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불순종, 불의, 불경건의 죄를 놓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실까요? 두 번째, 하나님은요,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경고를 보내십니다. 반드시 사인을 보내십니다. 노아의 홍수가 하나의 예입니다.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노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그마치 120년 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요 죄인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설교자의 메시지를 통해 경고의 말씀을 보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은 인간은요 깨달아야 되고 회개하여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은요 인간이 죽은 이후 심판하십니다. 때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즉시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요 죽음 이후에 내세에 가서 심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그들의 죄의 본성에 따라 이 땅에서 살도록 하셨고 죽음 이후 그들의 선택에 따라 징계 심판 또는 축복을 하십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는요, 네버로 두사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나옵니다. 각 구절에서 이 단어는요, 다음의 단어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4절에는요, 마음의 정욕. 인간의 마음 정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버로 두신다는 26절에는요, 인간의 부끄러운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것. 28절 말씀에 상실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내버려 두신다는 것. 이 단어들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죄의 본성, sinful nature. 영어로 말하면 sinful nature예요.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이 죄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요, 인간이 그들의 죄의 본성에 따라 살도록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 여러분, 죄의 본성이란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싶은 마음, 그게 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요, 그 어떤 것보다 죄보다 더 흥미를 가지고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악한 것에 잘못된 것에 우리 인간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선한 것, 좋은 것보다 나쁜 것, 악한 것에 우리 인간의 관심이 갔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원초적 본능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요, 모든 인간들에게 전가되었어요. 그들의 후손인 모든 인간에게는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들을 로봇처럼 조정하기를 원치 않았었습니다. 그들이 죄의 본성에 따라 마음대로 살라. 너가 죄의 본성, 욕심의 본성, 육체적인 욕정, 욕심의 욕정, 너 그거 갖고 마음대로 살아.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동시에 그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는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과 결정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면 순간순간 개입해서 너 거기 가면 안 돼. 너 그 짓 하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죄 안 짓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개입 안 하세요. 우리가 선택하게 하신다는 거.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선택에는 책임과 결과가 반드시 따른다는 거. 하나님은요. 그들의 선택에 따라 징계, 심판하시거나 반대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악한 사람들, 죄인들을 즉시 벌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여전히 잘 살도록 허락하시는가?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악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 잘 돼요. 번성해요.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들의 자녀도 잘 돼요. 나는 예수님 잘 믿는데 나는 교회에 오래 다녔고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성경 말씀 있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데 교회 안 다니고 기도 생활 안 하고 악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번성하는 거예요.
거기 바라보면서 그들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지 않는가? 여러분들 살면서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천 년 전에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탄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자식 10명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집이 무너져버렸습니다. 그 무너진 흙더미에, 건물더미에 깔려서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와이프는 떠났습니다. 이 욥이라는 그 사람의 몸에 욕창이 생겼습니다. 막 긁어도 그거고 온몸에서 막 피가 줄줄 흐릅니다. 간지러운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의인인데,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잘 사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근데 악인은 너무너무 잘 됩니다, 하나님. 저 나쁜 사람, 저 죄인은 너무너무 잘 됩니다. 이런 갈등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요, 어느 날 자신의 새 친구와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이 주제를 갖고 대화를 나눕니다. 욥은요, 소발이라는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악인의 번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욥기 21장 7절과 13절의 말씀, 이렇게 욥은 말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며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어 새끼를 잘만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며 피를 울며 즐기며 떵떵거리고 잘만 사는 13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시올에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13절 말씀 중요합니다. 그들이 지금 떵떵거리고 잘 살고 생존하면서 장수하면서 세력이 강화해지고 그들의 자식들이 아주 행복하게 춤추면서 노래 부르면서 소고를 치면서 잘 살고 있지만 그들의 행복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그들은 결국 시올에 내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올이 무엇입니까? 시올은요 지옥. 지옥. 욥은요 현실에서 악인들은 오래 장수하며 세력이 강해질 수 있고 그들의 후손들은 잘살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악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잘살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선택과 결정에 결코 개입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악인대로 잘 살게 내버려 둡니다. 그래, 너네 잘 살아. 그래, 너 악한 짓 하면서 죄 지으면서 잘 살아. 그냥 하나님 그냥 내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죄의 본성에 따라서 인간의 그 욕심과 그 욕정에 따라서 잘 살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습니다. 욥은 이것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욥은 말합니다. 악인들의 인생은 잠깐이요. 순식간에 시올에 떨어진다 말했습니다. 순식간에 시올에 떨어진다. 욥은요 하나님의 징계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죽음 이후 내세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 세상에서 번성하다가 세상에서 잘 되다가 성공하다가 지옥 가면요, 그 사람의 세상의 번성은요, 저주인 거예요. 결국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맞아요. 네? 내가 어려움을 겪어요. 만약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징계 받잖아요? 그게 오래 난 거예요. 그게 오래 좋은 거예요. 왜? 내가 그 사인들을 통해서 내가 경각심을 갖게 되고, 내가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징계 못 받잖아요. 벌못 받잖아요. 그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 너 마음대로 살아. 근데 너 죽었어? 너 시올 가는 거예요. 너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불타는 그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무서운 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악인들이 막잘 되고 번성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들의 인생이에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 인내, 그리고 인간의 회개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들이 그들의 자유 의지로 바른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통해 그를 인간에게 나타내십니다. 인간이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인간들이 그를 알고 그에게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인간이 선택하는 인간이 선택하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인간이 선택하는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너 교회에 나와, 너 예배 들어, 말씀 들어, 기도해, 성경 읽어.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인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인간이 실제적으로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차별 없이 선제적인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선제적 은총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들에게 주는 은총이에요. 그래서 선제예요, 선제. 목사님의 설교 있잖아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있죠. 그죠? 성례전, 세례를 받고 성만찬을 통하여서 떡과 잔을 받는 것, 성도들이 중보기도 하는 것, 선교하는 것, 또 성도들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제적 은총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감리교 목사가 된 것도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그전에는요, 장로교 목사였어요. 장로교 목사이면서 제가 때론 좀안 좋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성만찬 할때 세례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떡과 잔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장로교에서는 그래요. 근데 감리교 오니까 성만찬 할때 세례받지 않은 사람도 갓난 애기를 할지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할지라도 죄인, 심지어 살인자마저도 이 성만찬에 참석해서 떡과 잔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감동받았어요. 뭐냐면요, 우리 감리교회 성만찬은요,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열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떡과 잔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선제적 은총을 베푸십니다. 먼저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악한 사람은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참큰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우리 인간이 선택하도록, 다른 것을 선택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으리라. 여러분, 이두 구절의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 같이 있는 거예요. 순종이 있는가 하면 영생이 있는가 하면 그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거기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고 구원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진노를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 심판을 면하시는 법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보혈을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하심으로 참으시는 이유는요, 그들에게 계속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강압적으로 사람 밀지 않습니다.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선택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참으시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그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고 동시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우리 인간이 멸시한다라는 거. 하나님이 인자가 있고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심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멸시한다라는 거. 무시한다라는 거. 5절 말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 은혜와 참으심을 무시하는 죄인들. 어떤 죄는요,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 사람은요,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자기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모은 줄 압니다. 자기가 부자가 된 줄 압니다. 그러면서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끝까지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의 뜻은요, 미운 사람이니까 꾸짖거나 혼내거나 벌하기보다 먹을 것을 주어서 달린다는 말이에요. 잘못한 사람에게 더 잘 대해줘서 그가 스스로 깨닫게 한다는 말이죠. 수년 전에 한국의 TV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의 문제에 솔루션을 제공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요, 오은영 박사님이세요. 이분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청소년 상담사예요. 그녀의 교육 방법은요, 결코 호되게 야단치거나 때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정하게 훈육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그게 통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리고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TV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오은영 박사님의 그 훈육하는 방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원래 성경적인 교육 방법이에요. 성경적인 교육 방법입니다. 원래 이것은요, 하나님의 인간 교육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인자하심, 용납, 참으심으로 우리 인간을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그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의 죄가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장의 말씀은요, 그냥 일반적인 죄예요. 근데 2장에 와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은요, 믿는 자들, 기존 신자들,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은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비신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신자들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2장은요, 인간이 자기의 의를 자랑할 때 생기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의롭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인간이 의롭다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통해서만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에게는요, 자기 자신의 의가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인간이 자기의 의를 자랑하면요, 다음과 같은 죄를 짓습니다. 첫째, 남을 비판합니다. 1절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자. 남을 비판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남보다 착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들은 이것을 과시합니다. 이들은 모두 다 위선자들이에요. 예수님은요, 이들을 가리켜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잘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한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그들은요, 예수님도 비난했어요. 창녀, 세리 등 그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비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비판 대상이었어요. 그들은요,
남을 비판하는 것에 매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갔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당시 세리는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 많은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리를 싫어했어요. 세금장이를 싫어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세리는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겸허히 회개하는 모습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요, 기도하면서 자신과 세리를 비교하면서 자기의 의를 자랑합니다. 다음은요,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들었던 기도 내용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잃고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요, 그가 세리와 같지 않음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보지 않고 세리의 죄만 보았습니다. 그는 세리를 비난했고 정죄했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이것이 죄다. 이것이 바리새인에게 있는 죄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보다 예배 더 많이 드리고 기도 더 많이 하고 성경책 더 많이 읽고 제가 더 묵상한다고 여러분들 앞에서 자랑하잖아요.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예요.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신자들이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요, 그들은 얘기합니다. 아, 집사가 뭐 저래? 아, 권사가 뭐 저래? 아, 장로가 뭐 저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고스란히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왜 기독교가 비판을 받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2장의 사도 바울은요, 믿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죄, 그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는 거예요. 나만 잘났다는 거예요. 나만 잘났다.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보셨을 거예요. 참 유명한 영화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 미션이라는 이 영화는 다 보셨을 거예요. 명작입니다. 이 영화에서 나탄의 죽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그 인간의 역사를 또 배우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건 뭐냐면요. 천주교의 부패를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브리엘 신부가 있었습니다. 이 가브리엘 신부님이 남미의 한 정글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에게 선교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죠. 로드리고라는 남자는요, 노예 상인이었어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이 로드리고는요, 영화 배우 로버트 디니로 이 사람이 로드리고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요, 노예를 파는 사람이었어요.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는요, 남미의 그 원주민들을 잡아서 다른 상인들에게 파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도 예수님 믿는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을 파는 노예상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자신의 애인이 자신의 남동생과 사랑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동생과 싸움에서 결투해서 그만 칼로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이 로드리고는요, 죄책감 속에 집을 나서서 천주교 예수회에서 운영하는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고행을 쌓습니다. 자신의 죄를 씻습니다.
이 가브리엘 신부님이 그곳에서 로드리고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로드리고를 데리고 남미 그 원주민들이 있는 그 정글로 갑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 삶에서 복음 선교의 사역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남미는요, 그때 당시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그 정복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남미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뭡니까? 그 언어가 뭡니까? 다그 스페니쉬잖아요. 그죠? 브라질은 그 포르투갈 쓰지 않습니까? 그죠? 이 남미는요, 그 포르투갈하고 스페인 사람들에게 정복된 나라예요. 예, 그때 정복 전쟁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군인들이 가브리엘 신부님과 로드리고가 있는 그 정글에 왔고 또 그것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로드리고는요, 정글을 지키기 위해서 또 원주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총과 칼로 군인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가브리엘 신부님은요, 무폭력으로 군인들에게 대항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아주 기가 막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몇몇 신부들을요, 가브리엘 신부님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신부님을 설득합니다. 그 군인들이 와서 있는데 이제 더 이상 피 흘리지 말고 너는 이곳에 나와라. 그냥 이 땅을 군인들에게 줘라. 예.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청에 있는 지도자들은 뭐냐면 군인들 편에 있는 거예요. 군인들 편. 그 땅을 정복하고 또그 원주민들을 노예로 삼고 그저 죽이고 학대하는 그런 일들을 교황청에서 지지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 웃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가브리엘 신부님이 화가 납니다. 교황청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교황청은 분명히 사람들을 살려야 되고,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황청의 지도자들이 군인들 편에 서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가브리엘 신부님이 갈등합니다. 이 가브리엘 신부님과 로드리고는요, 그들이 원주민들과 항복하면 원주민들은 분명히 노예로 팔려가게 될 것을 알았어요. 죽을 때까지 고생하게 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신부님은 그곳 떠나지 않습니다. 로드리고도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정글을 지킵니다. 결국 군인들이 들어옵니다. 정글을 짓밟게 되죠. 그리고 로드리고와 가브리엘 신부는요, 군인들의 총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참 비참하게 순교하죠. 네. 근데 그 죽음은요, 아름다운 죽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건 뭐냐면요. 야,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인간의 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이고 학대하는 일을 오히려 동조하면서 할수 있는가? 이 영화에서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미션에 나오는 주제곡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넬라 판타지아예요. 여러분, 넬라 판타지아 아시죠? 예, 저도 이 노래 참 좋아요. 제가 종종 이 노래 불러요. 너무너무 좋아서. 넬라 판타지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 넬라 판타지아가 이 드라마에서 나온 거예요. 이 드라마, 이 영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가 넬라 판타지아. 여러분 아셨습니까? 잠깐 제가 이 미션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이 OST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다는 노래가 있습니다. 존 뉴튼 영국 선교회 목사님이 지으신 노래입니다. 여러분, 감리교는요, 영국 성공회에서 나온 교단입니다. 이존 뉴튼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에 그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데려다가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노예들을요, 가축 이하로 데렸습니다. 어느 날 그의 배는요, 바다 한가운데서 큰 폭풍을 만났고요.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의 신학교에 입학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죄로 얼룩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이 노래를 지었어요. 여러분, 이 찬송이 오늘 우리에게 유명한 것은 이 세대를 거쳐가면서 수백 년의 세대를 거쳐가면서 1700년대, 1800년대, 1900년대, 2000년대까지 거쳐오면서 이것이 유명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유는 뭐냐면요. 이 노래에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노래에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존 뉴턴 목사님, 과거의 노예 상인으로 수많은 사악한 그런 죄를 지었던 그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노래에 스토리가 있고 테스트모니 간증이 있기 때문에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불려지는 그런 은혜스러운 찬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참 죄인이에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죄가 있습니까? 내 안에 얼마나 사악한 죄가 있습니까?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요, 참 은혜로운 거예요. 축복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않는 사람은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둘째, 우리 신자에게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고집과 회개치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고집센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고집이 셉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고집과 교만은요,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아, 저 말은 김지사 얘기야. 김지사가 해결해야 돼. 나와 상관은 없어. 저 말은, 권사님이 해결해야 돼. 장로님이 해결해야 돼. 이사야 6장 9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 본문 5절의 말씀은요, 교만한 자들, 회개치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는요, VIP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뭡니까? Very important person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 VIP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 와서 VIP 대접받으려면요, 교회 오지 마세요. 정말 추접스러운 거. 어떤 교회는요, 자기가 교회 오면요, VIP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종이다라는 종의식을 가져야 해요.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6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종의 의식이 있어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준엄성과 대상입니다. 그 심판은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 다 심판하십니다. 비신자들 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특히 남을 비난하는 교인들, 교만한 교인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은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나타납니다. 거기에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동시에 심판의 대상은요, 모든 인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선택받은 유대인들을 먼저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을, 헬라인을 심판하십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들에게 면책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2장 9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려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먼저는 유대인. 선택받은 유대인.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보면서 그냥 넘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저 먼저 믿은 사람들. 유대인에게 향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은 저 먼저 목사에게 향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은 저 먼저 장로에게 향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은 저 건사에게 향하는 것. 내가 높은 직책 있다고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먼저 심판의 대상이에요. 먼저 심판하시는 것. 저와 최사모님 그리고 우리 모두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어느 사람이 자기는 의롭기 때문에 심판대에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씁니다. 심판을 거치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갈 사람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갈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우리는 때로 자기 의를 자랑하고 고집이 세며 교만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화요일 날 오늘 성경 공부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오늘 성경 공부의 주제가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에요. 제가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날 오늘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제가 묵상했어요. 좀 무거운 주제예요. 어제 오후에 이곳에 눈이 왔습니다. 하늘에서 눈 우박이 내렸습니다. 최 사모님, 막 눈 우박이 떨어지니까 막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강아지도 좋아하더라고요. 막 강아지가 좋아가지고 막 퍽퍽 뛰면서 막 짖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우리 최 사모님에게 찬물을 끼얹는 말을 했습니다. 여보, 너무 좋아하지 마. 하나님의 심판대에는 눈 우박이 아니라 불 우박이 우리에게 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에는 눈 우박이 아니라 불 우박이 우리에게 떨어질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계속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막 묵상하니까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쏠렸더라고요. 제가 어제 비디오를 찍었어요. 하늘에서 이렇게 눈 우박이 떨어지는 거.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야 마지막 심판 때 하늘에서 불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죄 지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는데 그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감리교의 3대 원칙이 있습니다. 뭡니까? 악을 행하지 말라. 선을 행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해야 돼요. 예수님 믿고요. 그죠? 십자가 받았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그치?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이제 증거해야죠. 저는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누구 먼저 심판하실까? 우리 믿는 사람 먼저 심판해요. 우리 믿는 사람 먼저 심판해요. 목사 먼저 심판해요. 장로 먼저 심판해요. 권사 먼저 심판해요. 내가 직분 받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영광이 아니에요. 그건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육을 해서 더 일하라는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마지막 때 심판이 있는 거 기억하세요. 근데 심판 생각하잖아요. 그럼 두려워요. 무서워요. 근데 그거 생각해야 돼. 그거 생각하면서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은혜 붙잡고 그리고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지금 말했잖아요. 그 미션 영화에서 이 가브리엘 신부님이 그 원주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끝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교황청은요, 군인들 편을 드는 거예요. 오늘 혹시 내가 세상과 붙잡고 있진 않은가? 세상의 그 악한 것들과 내가 붙잡고 있진 않은가? 내가 오히려 그들을 동조하고 있진 않은가? 그들로 인해서 내가 뭔가 이득을 얻진 않은가? 그게 악한 것이고 그게 나쁜 것인데 내가 거기서 내가 이득을 얻고 있진 않은가?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 죄예요, 죄. 죄.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인지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사람들 그들과 함께 있는 거,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거. 캐티양 시장님께서 지난주에 우리 감리교 권사님 되시기 위해서 시험 봤어요. 그 제가 그랬어요. 내일 우리 캐티양 지사님이 우리 세 분의 목사님과 이제 심사를 하는데 인터뷰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지사님 심사할 때 우리 감리교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감리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그 뭐냐면요. 나가는 거. 나가서 행하는 거. 선을 행하는 거.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외면치 않고 우리 나가는 거. 그리스도 십자가 들고 나가는 교단이 우리 감리교 교단이. 탁상에 앉아가지고 탁상 공론하는 그 이론만 갖고 붙잡고 있는 교단이 아니에요. 우리 감리교는 이제 나가는 교단이에요. 실천하는 교단이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감리교 나오시고 있잖아요. 딱 한 가지만 아세요. 우리 감리교는요, 십자가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교단이에요. 실천하는 교단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선을 행하세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큰 축복된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인생, 복 있는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날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솔직히 이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하는데 제가 참 나는 올바른 목사인가? 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사인가? 난 어떻게 하면 좋지? 제가 속에서 막 그냥 많이 힘들었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내가 이 말을 전하면서 나는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되면 어떡하지? 제가 두렵고 떨리더라고. 그런데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이 다음에 나오는 이 말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내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피해가지고 나 간다 그러면 나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좋은 말만 하는 그런 목사가 되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주여.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우리가 오는 나의 상태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오늘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오늘 서 있는가?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묵상해 바랍니다. 전 지난 이틀 동안 참 힘들었어요.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을 가지란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말은 뭐냐면,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참으시고,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요. 하나님 참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참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죄인에게도 은혜 베푸신다는 거예요. 죄인에게도 은혜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참 너무 참 좋으신 분이죠. 죄인에게, 제가 목사잖아요. 내가 죄인인데도 나한테도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 권사님에게 다 은혜 베푸시고. 네.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 정죄하고, 내가 다른 사람 비난했고, 내 의를 자랑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움, 하나님, 이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해개치 않는 이 마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각 사람 보응대로 다 갚으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똑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바로 믿게 하시고, 똑바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